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신기한 유적 소식을 하나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여기 강화도라고 하는데요. 이 유적인데 몽골군 침입에 맞서서 쌓았던 성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유적 저 처음 접하는 거라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경향신문의 기사고요. 한번 볼까요? 13세기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몽골군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었다. 몽골군은 이제 기마민족, 몽골은 기마민족이어서 이제 말 타고 주로 그죠? 육상전에 등했죠? 하지만 물에 대한 경외심, 그 물은 무서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고려 그 사람들이 그 강화도로, 예? 그 고려의 귀족들이 강화도로 이제 간거 아닙니까? 도망간 거 아닙니까? 거기 바다가 사이에 있으니까, 그죠? 예. 근데 그 귀족들이 도망가가지고 강화도에서 그 활로 우리 그쪽에 그 뭐지 화살에다가 편지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포고령을 딱 해가지고 그 육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거기서 섬에서 쐈대요 강화도에서. 그래서 내용을 딱 보면 보니까 백성들이여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그런 편지 포고령이 있었다 뭐 이런 거를 제가 예전에 대학교 교양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족을 통합한 징기스칸이 물이나 재에 방뇨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물에 손 담그는 것을 금한다. 물은 반드시 그릇으로 떠야 한다. 그러니까 물을 무서워했나 봐요, 그죠? 그러한 법을 제정했을 정도였다. 물을 신성시하네요, 그죠? 왜냐하면 물이 부족한 초원 사막지대에 사는 부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근데 보시면 방뇨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오염시키면 이제 안 된다는 얘기겠고. 다 그죠? 오염시킨다. 물에 손 담그는 것도 이것도 그죠? 오염될까봐 그런 거겠죠? 그런 면에서 고려 조정이 몽골군이 침입하자 1231년에 강화섬으로 피난처를 삼은 것은 당연하다. 그죠? 당연한 신의 한수였다고 할수 있다. 고려는 강화섬의 궁성에 해당되는 내성과 도성격인 중성 그리고 섬 전체를 아우르는 외성 등 삼중성벽을 쌓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6차례의 몽골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고려에서 삼중벽을 쌓았다는 걸 지금 알았네요. 예. 그래서 궁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내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 와, 아까 건물이 하나 있고, 거기다가 또 중성, 내성, 중성, 그 다음에 외성까지 쌓았다. 껍질, 양파 껍질처럼, 그죠? 외성이 가장 바깥에 있고, 그죠? 이렇게. 1259년 몽골로서는 천신망고 끝에 고려와 화의를 맺으며 굴복시켰지만 강화섬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심할 수 없었다. 또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성벽을 전부 허물라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에 따라서 고려는 우선 내성을 허물었다. 그죠?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허물었고요. 1259년 고종 6월 강화의 내성을 헐기 시작했다. 몽골 사신이 급하게 독촉하자 군사들이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성을 쌓지 말걸 그랬다고 울면서 하였소연했다.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아 진짜 몽골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진짜 나쁜 짓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그죠? 얘네들도 아 진짜 아 이렇게 보면 진짜 우리나라 역사가 참 진짜 이 침입과 이 그죠? 외세의 침입 아이 몽골 놈들 이거 아 진짜 아 무슨 현대의 몽골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 몽골 그 기마민족이 막 진짜 무식했잖아요. 그래서 막 야만적이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쵸? 지금 몽골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몽골인. 근데 그 몽골인 어쩐지 사신이 계속 독촉하는 거죠. 막 이제 빨리 허물어, 빨리 허물어 막 하면서 안 허물면 막 때리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막 군사들이 그냥 막 자기 성을 허무는 것도 지금 한에 맺혔는데 막 자꾸 그렇게 빨리 하라 그러니까 그냥 엄청 서러웠겠죠, 그죠? 그래서 울면서 하소연했다. 몽골로서는 내성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몽골의 사신 주자와 도고는 외성이 남아있는 한 진심으로 복종했다고 할수 없다. 그래서 외성까지 모두 허물고 돌아가겠다라고 다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사와 고려사 전료, 고려시 전료가 아니라 고려사 전료입니다. 그 오타인 것 같아요. 성이 허물어지는 소리에 거리의 아이들과 여염의 부녀자들이 슬피 울었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고려 왕조가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성이, 강화도의 섬이 무너졌다는 거죠. 6차례나 방어해냈다고 그러는데, 그죠? 이후 강화섬에서는 지금까지도 내성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외성의 경우도 고려시대 축조된 자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런데 기적처럼 지금 중성이 발견됐다는 거죠. 중성. 볼까요? 그러던 2018년 강화 옥립리 주택 신축 부지를 조사하다가 중성의 흔적인 9개의 목재 구덩이가 확인됐다. 능선을 따라서 일렬을 이룬 목재 구덩이는 성벽 외부로 돌출된 능선의 칠을 만들었던 흔적으로 추정된다. 이 칠을 칠하고 그래서 이렇게 성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ㄷ자로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이 목재 구덩이는 목재에 사용된 나무 기둥을 뽑아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기둥 자리를 파내고 흙을 다시 메운 상태로 노출됐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기둥 자리를 파냈다. 그러니까 일부러 뽑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몽골과의 강화 협정 후 몽골 사신의 감시 아래에 허물었던 성벽의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 고려사의 기록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그렇죠? 야,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나라의 조금 약간 또 슬픈 역사의 한 현장이네요, 그죠? 고려사 기록대로 주민들이 흐느끼는 가운데 목책을 허물고 그 자리를 흙으로 메운 뼈아픈 역사의 현장일 수 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또 성문의 흔적도 처음으로 확인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남한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려시대 도성 유적이라고 하는 인천 강화 남산 일원의 강화 중성에서 문제를 추적으로 찾아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고려시대 때 유일한 남아있는 남한에서는 그죠? 그런 유적이라는 거죠. 유적 그쵸? 남한에서의 유적이라 보다 남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강화시대 도성의 흔적 그죠? 그래서 문옥현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는 몽골 사신의 감시 아래 주민과 군인들이 울부짖으면서 성을 허물고 돌담장으로 메어버린 뼈아픈 역사의 흔적일 가능성이 짙다. 진짜 눈물이 나옵니다. 그죠? 진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서 중성의 폐기 기록은 보이지 않는데, 고려사 등 역사서에서는. 그런데 이번 발굴로, 이때, 외성과 내성을 회철했을 때, 철거를 했을 때 중성도 같이 파괴됐다는 분석.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왜 중성만 남겨놓고, 왜 내성과 외성만 파괴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성과 중성을 먼저 다 파괴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외성까지 파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겠던 거겠죠, 몽골도, 그죠? 그런데 또, 11년 뒤인 1270년에 개경으로 환도했을 당시 폐기되었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렇다면은, 뭐, 중성을만 남겨놓고, 외성을 몽골군이 그거를 저기 파묻 그거를 좀 없애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까닭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중성도 없어지고 난 뒤니까 외성만 남았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죠? 어쨌든 그리고요. 이 지금 발견된 문은 강화 중성의 정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다. 성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적석 시설, 자 등성 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흔적도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성문 외곽에는 평평한 돌을 경사지게 깔아서 보도를 조성했다. 걸어 다니는 길. 그리고 문지 주변에서는 용머리 모양의 장식기와 평기와 등 유물이 다량 출토됐다. 오, 이것도 고려시대 양식이라면 뭐 확실할 텐데, 그죠? 어쨌든 요거는 또 등성시 안쪽에서 저기 올라가는, 그죠? 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길, 이런 걸로 보인다고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고려 시대의 중성, 강화도의 중성일 가능성이 아주 큰 그런 유적이 발견됐다라는 소식, 강화도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죠? 우연히 발견되는 유적들이 참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죠? 참 그렇겠죠. 재밌어. 우리나라가 역사가 기니까 역시 이렇게 유물들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와, 진짜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그죠? 그렇게 보면. 자, 그래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 다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더 재밌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 꼭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저희는 큰 영광이 되고 큰 힘이 됩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